네, 안녕하세요. 멜론 스테이션 오늘 음악으로 인사드립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피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자, 그럼 각자 개별 인사도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피버스의 얼떨결에 리더가 된 리더 리엔입니다. 와. 와우. 네, 안녕하세요. 피버스의 신인 가수 서리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피버스의 문화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피버스의 크앙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버스의 불장이 되고 싶은 김세레나입니다. 불장이 뭐예요? 불장? 그러니까 불장만? 뭐, 아니요. 그 코인이 오르거나 주식이 오를 때 빨갛게 돼가지고. 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렇구나. 네, 드디어 이렇게 여러분께 피버스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무척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피버스가 소녀 리버스를 통해서 바로 오늘 공식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뷔를 대박! 내가 아이돌? 네, 많은 분들이 저희가 결성되기까지 많은 기대와 응원 아낌없이 주셨는데요. 막상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니까 감회가 정말 남다르네요. 그니까요. 또 저희 피버스라는 이름 첫 다섯 글자 피버가 열정을 뜻하고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글자 에버가 영원을,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벌스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우주를 뜻하잖아요. 와, 네. 와. 이름처럼 보컬, 안무, 재능의 모든 능력치에서 완벽하고도 영원한 열정을 가진 저희 다섯 소녀의 세계를 앞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 와우. 그런 각오에 앞서 바로 방금 전 저희 데뷔와 함께 데뷔 앨범이 공개가 됐죠. 대박! 그렇습니다. 소녀 리버스를 통해 데뷔를 준비하면서 오늘이라는 날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 왔네요. 일단 저희 다섯 명이 이렇게 뭉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걸 들으시면서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그겁니다. 어떠세요, 다들? 일단 너무 신선한 조합인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너무 다 귀엽네요. 너무 예뻐요, 다들. 아이고, 다 메이크업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렇게 해서 공개된 저희의 데뷔 앨범 제목이 뭐죠? 초. 많은 분들이 저희 피버스가 어떤 곡으로 데뷔하게 될지 많이 궁금해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 데뷔곡 소개해 드리겠고요. 이번 데뷔 앨범에는 다른 수록곡들도 실려 있어요. 어떤 곡들이 피버스의 첫 앨범을 장식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오늘은 저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활동할지, 또 각자 어떤 취향과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나눠볼 거니까요. 흥미롭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방금 공개된 피버스의 데뷔 앨범 타이틀곡을 들어봐야죠. 와우, 와, 기대돼. 피버스의 첫 데뷔곡입니다. 초, 같이 듣고 올게요. 네, 저희의 데뷔곡 초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멤버들 이렇게 새 노래를 여기서 처음으로 다 같이 들어봤는데 느낌이 다들 어떠신가요? 아, 미쳤네요. 아니, 사실 이 곡 녹음할 때 정말 목에서 피나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이렇게 내가 살면서 높은 곡을 만나봤던 적이 있나 할 정도로. 맞아. 굉장히 높았는데 저희 멤버들 역시 녹음 너무 잘했네요. 아이고야. 아, 최고였습니다. 근데 진짜 높긴 했어요, 이 노래. 진짜. 너무 높았어요. 네. 정말 사실 이실 짓고 하자면 조금 잘 만져주셨어요. 아무래도 있죠. 어디 가서 누나 보면 못 볼 것 같은. 아,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럼요. 네. 괜찮아요. 맞아요. 저희 사이버 가수니까. 근데 만져지는 목소리인 것도 우리 실력이에요. 그쵸. 네. 전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작곡가 선생님들이 좀 선을 넘지 않았나. 안 그래도 녹음하실 때 계속 사과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하시면서 계속. 작곡가님이 또 저희는 자주 뵀던 분들이시잖아요. 아, 그래서 되게 익숙하더라고요. 맞아요. 좋은 곡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타이틀곡은 물론이고 이번 앨범에 수록된 다른 곡들도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코너 제목이 있어요. 제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의 한계를 벗어난 소녀들의 무한한 가능성.
네, 피버스의 가능성이 저희 이번 첫 앨범에 어떻게 얼마나 표현이 됐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우선 이번 데뷔 앨범에는 타이틀곡을 포함해서 모두 몇 곡이 실렸죠? 몇 곡이 실렸을까요? 네, 앞서 들으신 타이틀곡 초를 포함해서 모두 4곡이 실렸는데요. 역시 세레나. 그럼 먼저 타이틀곡 초부터 어떤 곡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타이틀곡 초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 이 노래는 말이죠. 네. 짝사랑하는 상대를 생각하면서 막 가슴 졸이는 풋풋한 마음을 표현을 한 곡이에요. 누구예요, 리엔 씨? 저요? 아, 저는 지금 글리제 팔순 씨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 거기 어디예요, 도대체? 저 혼자 살고 있어요. 몇 도 살아갈 수 있어요? 외로워요. 왜? 아무튼 그런 사랑하는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을 초라는 단어에 함축을 해가지고 재미있게 풀어낸 가사가 포인트입니다. 네. 멤버들 이 노래 제목 초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1초, 2초, 3초, 4초? 초 떨려 이런 거 아니야? 초 가사가 초로 시작하는 그 단어들이 다 나오잖아요. 진짜. 초월하기를. 초긴장해. 초여름, 초겨울. 맞아요. 맞습니다. 이 곡에는요, 저희가 버추얼 아이돌로서 데뷔를 앞두고 느끼는 감정 모든 것들이 다 가사에 녹아있고요. 그간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김도훈, 서용배 작곡가의 곡이라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더 모으지 않았나 싶네요. 맞아요. 이 곡 느낌이 곡이 진행될수록 멜로디가 점점 고조되고 비트가 락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빠르고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가오는 초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팬분들은 이 노래를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한데요. 멤버들은 이 곡 처음 받았을 때 느낌이라던가 녹음하면서 느꼈던 부분 아니면은 각자가 생각하는 이 곡의 킬링 포인트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약간 처음 이 곡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약간 내가 그 전에 불렀던 건 좀 성숙했는데 갑자기 어려지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살짝 했던 것 같아요. 세레나 전에 뭐 불렀어요? 전에요? 아니 아니 저는 부른 적이 없어요. 신인가 부른 적이 없어요. 네. 첫 데뷔 부른 적이 아닌가요? 없습니다. 첫 데뷔예요. 맞아요. 더 귀여운 노래 몇 개 하셨던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로. 네. 눈물이 났어요 진짜로. 아니 왜냐면 녹음할 때 작곡가님께서 디렉을 조금만 더 귀엽게 상큼하게 자꾸 상큼함을 이렇게 저희한테 요구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실제 저희의 바이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렇죠. 저는 이 곡의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For you 기다려 여기 똑같이 맞아. 두 부분 나오고 또 초초초초 긴장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 후렴 부분이랑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좀 킬링 포인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꼭 노래방에서 부르실 때 마이크에 그 커버를 꼭 씌우셔야 돼요. 아 왜 안 추천이니까 인정이니까 맞네요. 너무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저는 사실 느낀 게 뭐냐면 보통 노래를 받으면 아 이 부분 하고 싶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 이 부분 진짜 하기 싫다. 아, 여기만 아니면 좋겠다. 여기만 아니면 좋겠다 했죠. 맞아 맞아 맞아. 그런 부분들 근데 주로 이제 세레나님과 리엔님께서 많이 해주셔서 안 그래도 가사집 받고 하, 망했다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감사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른 곡 수록곡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의 뒤를 잇는 곡이죠. 이번 트랙 약속해입니다. 네, 이 곡 약속해는 저희가 몸담았던 소녀 리버스의 시작을 알리는 메인 테마곡입니다. 맞아요. 전 현직 걸그룹 멤버 30명이 단체로 참여한 중독성이 아주 짙은 댄스곡이었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의 데뷔를 꿈꾼 걸그룹 멤버들이 정체성이 담긴 곡이고요. 아, 걸그룹의 멤버들의 정체성이 담긴 곡? 저희 정체성이 곡이 있었나 봐요. 있었나? 있었나요? 있었죠. 있었죠. 그동안 서로 다른 시작, 다른 길을 걸어왔던 소녀들이 버추얼 세계에서 다른 자신인 소녀 V, 바로 지금과 같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를 담고 있는 곡이네요. 근데 이 곡에 정말 저는 좋다고 느낀 게 네. 밖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저는 이게 있는 곡인 줄 알았어요. 진짜 활동하는 그룹이 부른 곡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욕심도 난달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왕 씨? 네? 욕심나지 않았어요, 약속해? 욕심이요? 네. 저는 욕심이 없어요. 하나도 안 났어요? 무 욕심.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는 사실 가이드 받았을 때부터 되게 좋다고 느꼈던 곡인 것 같아요. 명곡이에요. 맞아요. 딱 뭔가 메인 테마곡으로 하기 좋은 바이브? 정말. 완전. 네, 자 그럼 다음 곡 볼까요?
세 번째 트랙은 시간이 날 태우고 너에게 데려가 입니다. 아 제목 너무 어려웠어요. 와, 이 곡은요 고음이 시테너? 네 시테너. 이 곡은 고음이 두드러지는 개성 있는 곡인데요. 느낌이 락밴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렉트릭 기타, 드럼 비트 이런 게 굉장히 빠르게 쓰여서 시공간을 넘나드는 저희의 세계관이 더 잘 드러나기도 하고요. 가사에서도 역시 이런 세계관이 잘 담겨있는 곡입니다. 맞아 맞아. 어떠셨어요? 이 시간이 날 태우고 너에게 데려가. 일단은 제목은 지금까지 못 외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그냥 시간이라고 부르죠. 네, 저도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짧게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곡도 진짜 고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곡은 되게 화음도 많고 1절 사비가 되게 낮은데 2절은 또 높잖아요. 맞아요. 이런 약간 반전 매력이 있었던 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가슴 벅차다고 해야 되나? 내가 맞아, 뭐 맞아. 뛰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들으면 벅차는 느낌. 오프닝 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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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럼 마지막 트랙으로 넘어가면 될까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럼 마지막 트랙, 네 번째 트랙을 한번 볼까요? 네, 네 번째 트랙은 운명처럼 괄호 열고 like a star 괄호 닫고입니다. 어, 잠시만요. 네. 저는 운명처럼 말한 건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 생각했어요. 느꼈어요. 운명처럼. 근데 왜 아무도 말 안 해주세요? 아, 그냥 뭐 그냥 뭐 그러려니 대강 넘어가는 아니, 거죠. 아니 뭐. 저희 이런 팀이었나요? 아니 왜냐면 앞뒤 후렴 부분의 음이 다른 거가 네. 분명히 내가 알기로 시간은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제가 뭐 부른지도 몰랐네요. 아, 너무 충격적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공식 입장 우리가... 발표하고 네 탈퇴하겠습니다. 안 되죠. 그럴 순 없죠. 네. 탈퇴하세요. 아, 그러면은 문화 씨는 운명처럼 소개할 때 시간 얘기하시는 걸로. 아, 네 그럼 네, 잘 시간 네, 얘기할게요. 네 어떤 노래인가요? 이 곡은 음악과 무대 그리고 저희들을 응원하며 기다려주신 팬들을 향해서 또 고마움을 또 느낀 거고 이 노래가 굉장히 또 벅찬 노래예요. 어, 맞아요. 그럼이 굉장히 많고 네. 엄청 빨라요 또. 와, 지금 시간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전 그 곡 좋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운명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곡인데요. 감성적인 노랫말과 멜로디가 너무 좋고요. 그럼 점점 고조되는 스트링 사운드가 드라마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게 가사가 팬분들을 향한 노래다 보니 저는 사실 집에서 듣다가 눈물이 조금 고일 것 같아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완전 티인데? 아 티긴 한데요. 티도 웁니다. 아, 티도 웁니다. 티도 웁니다. 티도 웁니다. 네, 혹시 멤버들은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 제일 많이 했어요? 뭐 느낀 거나 다들 어때요? 비하인드. 일단은 저는 녹음하면서 다른 멤버들의 목소리도 들었는데 우리 되게 잘 어울린다. 목소리 합이. 맞아요.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랬습니다. 뭐 저는 약간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보통 신인 걸그룹이 데뷔를 할 때 회사에서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건 피해주세요 혹은 엄청난 케어가 들어와요. 네. 저희는 그 어떤 케어도 받지 않아서 저희에 대한 절제를 아무도 시켜주시지 않는 걸 보고 맞아요 맞아요. 와 우리 이런 걸그룹 최초다 맞아요, 싶었습니다. 맞아요. 약간 희열을 좀 느꼈던 진짜. 것 같아요. 네. 이런 말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말도 편하게 정말. 하고 손도 약간 잘 기계를 잘 못 다루는 걸 핑계로 이런 저런 욕도 해보고 그렇죠. 즐거웠어요. 네. 네.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네. 저는 사이버 가수인걸요? 버추얼 아이돌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만들어진 피버스의 데뷔 앨범 여러분의 각자의 방식대로 즐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어때요? 다들 뭐 듣고 싶어요? 다 너무 좋은 노랜데 시간이 날 태우고 너에게 데려가로 시작을 하고 초는 오케이. 너무 중독성 강하잖아요. 아, 좋아요. 뒤로 좋아요. 뺍시다. 좋습니다. 저 아까 들었으니까 그럼 시간부터 갑시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멜론 스테이션 오늘 음악 피버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렇게 오디오로만 팬분들을 만날 때 목소리만 듣고도 저희가 누군지 딱 아실 수 있도록 각자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셀프 소개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서리태입니다. 이번에 준비된 순서는 어떤 코너죠? 네, 저 문어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활동을 앞둔 피버스 멤버들끼리 활동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정해보는 시간이에요. 역시 코너 제목이 있는데 먼저 외치고 갈게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너와 나 약속해 꼭꼭 오!
네, 너와 나 약속해 꼭꼭 말씀드렸듯이 이번 순서는 우리 멤버들끼리 활동하면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해보는 시간인데요. 네. 진행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우리가 활동할 때 필요한 규칙이나 혹은 본인 기준에서 꼭 지켜줬으면 하는 유의사항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뒤에는 저희 다섯 명이 함께 상의해서 1번부터 5번까지 활동 규칙을 문장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너와 나 약속해 꼭꼭을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 지켜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면 자유롭게 이야기해볼까요? 와. 저 있어요. 네, 말해주세요. 저희가 지금은 약간 이제 서로 시작하는 단계니까 서로 조심하고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또 걸그룹 아시잖아요. 또 예민해지는 날이 있고 또 어느 날. 그렇죠. 그럴 때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나도 얼굴은 때리지 않기로 약속해요. 안 보이는데 때리기. 아무리 화나도 얼굴은 때리지 않기. 티 안 나는데 때리기. 거칠로 안 보이는데 때리기. 네.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 활동해야 하니까. 그렇죠. 하긴 그렇죠. 아까 우리 쇼케이스에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조합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닦고 왔어요. 만들기 전이니까. 아, 리인 씨 아까 좀 많이 마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후끈후끈거려요. 얼굴은 빼고 때리자. 얼굴은 빼고 때리기. 그렇지. 얼굴이 자산이죠. 저도 있습니다. 네, 뭐예요? 아까 우리 세레나 씨가 말씀한 것처럼 또 예민할 때가 있고 기분이 나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 그 말을 절대 하지 말고 내가 속상한 거 화난 거를 말하지 말고 이런 단어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괜찮다. 어때요? 오케이. 나 오늘 화가 났어. 야 서리태. 와우. 이렇게 자체 너무 알겠어요. 네. 그러면 아 얘가 화가 났구나 속상하구나 지금 뭐가 있구나라고 이제 직감적으로 느낄 거 아니에요. 완전 알았어요. 네. 방송에 나갈 수 없는 말이구나라는 네. 것도 알았고. 네 그리고 사적으로도 아 근데 나 오늘 하면 아 언니가 오늘 언니? 설명이 끝났다. 문어 오늘 기분이 안 좋았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생각은. 그냥 자기 판단에 맡겨서 잘 스무스하게 넘어갑시다. 아, 저 말로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완벽히 되니까 네. 저는요 각자 활동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은 이제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피버스의 이제 도수치료와 도수치료교정 마사지들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아니 근데 좋죠. 저희 회사 어디예요? 저희 회사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카카오 정도면 빵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생 정도 예약해주세요. 자생 가야죠. 카카오. 왜냐면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보통 무게가 아니기도 네. 하고 무대 의상이 여간 무대 의상이 많이 무거워요.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나중에 또 아 이거 또 이제 반반 부담하자라고 할 수 있어요. 회사 전액 부담 부탁드립니다. 100% 회사 부담 미리 쓰고 가실게요. 네 가실게요. 전액 지원해주기. 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좀 붙였어요. 저희가 평소에 전자기기 볼 때 눈이 이제 시려요. 맞아요.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진짜 필요한 거다. 너무 필요하죠. 그런 게 있어요? 아 서로 지켜줬으면 하는 것들. 왜 저는 떠오르지가 않죠? 역시 욕심이 없는 사람. 뭐야. 왜 안 떠오르죠? 안 떠오른다고? 네. 왜일까요? 아니면 이런 거 어때요? 뭐 우리가 지금은 팀 활동하지만 개인 활동이 많아지는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 다 같이 사이좋게 N분의 1 하는 거 같네요. 오케이. 아 잠깐만요. 아, 진짜 요즘 고민 좀 해볼게요. 이것 좀 고민해야 돼요. 아니 왜? 네. 아니 그러자 우리 벌써 왜 이래요? 데뷔 1일차예요 여러분. 아,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래 가려면 오케이, 이것도 방법이라고 오케이. 생각해요. 아 뭐 나쁘지 않죠. 그럼 세레나 것만 N분의 1 할까요? 좋다. 그거는 좀 비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레나 네. 주식도 그럼 N방 할까요? 제 거요? 네. 제 건 나눠 가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네요. 리엔은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건데, 제가 엄청 멀리 있는 별에서 왔잖아요. 네. 너무 멀리서 왔죠. 네, 300광년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팀에서 제가 최고령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말 편하게 하세요. 그래. 나를 좀 공경해줬으면 좋겠어. 너를 공경할 순 없지만 공격할 순 있어. 아니, 문어 막내 아닌가요? 맞아요 언니.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면 우리 이거를 하나씩 외치고 약속해 꼭꼭을 해봅시다. 네. 일단 문어님이 했던 거 뭐였죠? 좋습니다.
속상할 땐 와와와와와와 하기 둘 셋 너와 나 약속해 고고 와와와와와 오케이 그리고 저는 카카오에서 인간적으로 저희의 몸 건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나 약속해 꼭꼭 우리 멤버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얼굴은 때리지 않기로 오케이. 너와 나 약속해 꼭꼭 네, 저 리엔은 최고령자인 리엔을 먼저 좀 공경하기 아, 오케이. 너와 나 약속해 꼭꼭 아 좋습니다. 크앙 안 하나요? 크앙 왜 생각하세요? 그냥 개인적인 뭐, 바람이나 뭐 개인적인 바람이요? 네, 아무 얘기나 하세요 뭐 계약금이라던가 뭐 퍼센테이지라던가 원하는 거 원하는 거 뭐 추천 하나 해드려요? 네 1년 동안 타코야끼 금지 아 왜? 왜라니? 타코야끼 나 좋아하는 왜라니? 나 죽일 일 있니? 아, 타코야끼 맛있는데 저도 그럼 카카오에게 약속을 하나 좋아요, 좋아요. 될까요? 하세요, 하세요. 우리 피버스의 광고 3개 정도는 꼭 해주기 좋다, 예! 좋다. 너와 나 약속해 꼭꼭 우후 네, 이렇게 해서 피버스의 너와 나 약속해 꼭꼭 멤버들이 정한 활동 규칙 만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요. 나쁘지 않은데요. 뭐. 네. 네. 아니 또 이 노래 또 딱 어울리잖아요. 너무 어울리는데요. 네. 다들 약속할 자신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버벌진트 선생님이 약속해요. 아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이지훈 선배님의 약속.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왜? 네. 아 그러면은 이번엔 여러분 어떤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약속해로 가실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약속해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멜론 스테이션 오늘 음악 피버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크앙입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피버스 멤버들을 좀 더 잘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소개해드릴게요. 피버스 멤버들의 음악 취향을 알아보는 플레이리스트 코너.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피버스 초 플레이리스트. 네, 피버스 초 플레이리스트 앞에서 저희 멤버들의 음악 취향을 알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플레이리스트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 타이틀곡에서 힌트를 얻어서 1초만 듣고도 심장이 반응한 취향 저격 플레이리스트. 네, 1초만 듣고도 심장이 반응한 취향 저격 플레이리스트. 이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 각자의 취향과 스타일을 알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누구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제 옆에 계신 세레나님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다른 분부터 하면 안 돼요? 아, 네네. 아, 준비를 못 했었구나. 네. 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에이핑크의 D&D 요즘 굉장히 제 취향 저격을 하는 곡이거든요. 추천합니다. 와,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되게 좋아요. 오, 그렇다면 저는 너무 많은 좋은 노래들이 있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럼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뽑자면 이분들이 이걸 듣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주소녀라는 팀에 저는 비밀이야라는 팀. 비밀이야. 좋죠. 좋죠. 진짜. 띵곡이어가지고. 네. 띵곡. 이것만 들어도 정말 심장이 철렁하네요. 띵곡. 철렁이요? 노래죠. 철렁. 왜 철렁하시죠? 그냥 뭐랄까. 띵띵띵띵 이거 들으면은. 네. 무서워요. 그냥 몸이 움직여요. 그죠? 그쵸, 그쵸. 네. 또 저는. 네. 아, 1초만 듣고도 심장이 반응한 자신의 취향 저격 플레이리스트? 저도 사실은 약간 취향이 겹치는 것 같아요. 소리태님이랑. 그 쪼꼬미 분들이라고 있는데 흥칫뿡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저 앞에 좀칙칙칙 이거 나오면은 정말 미치죠. 소름이 끼쳐요. 와. 정말로. 좋은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름이 딱 끼쳐요. 소름이 끼친다. 소름이 저도 끼칠 것 같아요. 네. 크랑 씨 있어요? 추천곡? 저는 개인적으로
이달의 소녀분들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네. Why not? Why not? 저 그녀 좋아해요. 끝이 뜬 게. 너무 신나요. 너무 좋아요. 이건 춤도 그거, 신나요. 저도, 방금 따라 부를 뻔했죠. 아니요. 저도 좀 소름 돋았습니다. 왜죠? 왜죠? 아, 네, 너무 좋은 바이브일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아니,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거 약간 TMI인데 네. 옛날에 저 옛날이라고 제가 아는 사람이 네네. 제가 아는 사람이 옛날에 연습생 때 네. 에이핑크 선배님들의 몰라요로 음악평가를 본 적이 있다고 대박이다. 하는데 이렇게 또 소개를 하게 됐네요. 네. 아니 왜냐면 그 노래가 또 보통 옛날 노래가 아니거든요. 아, 네.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연습생 생활을 굉장히 옛날에 하셨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가 보다. 네, 연상자가 있으시다. 네. 저는 아니니까요. 그쵸. 아, 저도 추천곡 있습니다. 뭘까요? 저 그 권은비 씨인가? 그분? 네, 그분의 언더워터라는 곡이 대박. 아, 근데 저 그분 싫어하는데. 아, 정말요? 너무 예뻐서요. 아, 진짜. 짜증나. 많이 싫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싫어하시길 바라겠대. 아이고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버스의 추억 플레이리스트. 멤버들이 각자 1초만 듣고도 심장이 반응한 자신의 취향 저격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해봤는데요. 네. 어땠어요? 오, 진짜 너무 다 띵곡들이라. 띵곡 파티. 네, 띵곡 파티네요. 그럼 이 가운데 우리가. 좋습니다. 한 곡 들어볼까요? 그럼 뭘 고를지 모르겠으니까 가위바위보로 우리가 한번 정해볼까요? 좋아요. 이긴 사람. 분 노래를 듣는 거예요. 좋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 가위다. 대박. 저희끼리 뭐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 좋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그렇다면은. 서리태 씨. 우주소녀 선생님들의. 비밀이야를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띵띵띵띵. 이분들에게 1원이라도 더 갔으면 감사합니다.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 노래 우주소녀의 비밀이야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는 피버스의 김세레나입니다. 피버스와 함께한 멜론 스테이션 오늘 음악. 데뷔일에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 데뷔 앨범도 소개하고 각자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나 뜻깊은데요. 어느덧 이 시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순서예요. 이번엔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 리엔이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이번 앨범 수록곡에 시간이 날 태우고 너에게 데려가 라는 곡이 있잖아요. 이 노래 가사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어져 있어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You're my dream. 우리도 버추얼 아이돌 서바이벌 소녀 리버스를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만큼 의미가 있는 가사가 아닐까 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그룹 혹은 멤버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 노래 가사처럼 You're my dream이 아닌 You're my 땡땡땡 여기에 이제 빈칸을 두고 이 빈칸에 단어를 넣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각자에게 우리 피버스나 혹은 멤버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빈칸을 채워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누구부터 해볼까요? 저 생각나는 거 있어요. 바로 저는 멤버들이랑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You are my des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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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tiny로 하겠습니다. 와. 오, 의미 있다. 다들 있으세요? 저는 크앙인 저는 식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피버스 멤버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팬들 시버스는 저의 식빵이다. You are my 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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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네요. 공감이. 아니에요. 다른 빵도 많은데. 식빵. You are my 멤버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네. 멤버들 저는 네. 멤버들이랑 있을 때 약간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You are my 탄산수. 탄산수 터지고 스트레스 풀리고 You are my 탄산수. 네. 와, 또 뭐가 또 있을까요? 탄산수. 어렵죠. 이런 거 사실 어려워요. 진짜 You are my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You are my 어려움. 처음으로 우리가 막혔다. 진짜. You are my 어려움이에요. 저는 우리 멤버들이 아니 여러분 어려움이라니까요. 어려움이라고요? 멤버들이 어려움이라고요? 조금 힘들어요 멤버들. 아, 맞아. 우리가 어렵다. 네, 저 어려워요.
그렇죠, 안 그래 보이는데. 우리는 전혀. 제일 쉬워 보이는데.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무래도 또 막내니까. 네, 저 어려워요. 언니들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죠. 저는 우리 멤버들 저에게 약간 눈부신 존재. 아. 저에게 나타나준 눈부신 존재 선샤인 같아요. Sunshine, you are my sunshine. 네, 잠깐만요, 우리 나이가. 난 신인 가수입니다. 예. 또 있으실까요? 우리 다 했어요. 네, 다 했어요. 데스티니, 식빵, 탄산수, 어려움, 선샤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휘어스 멤버들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문장으로 표현해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피버스와 함께한 오늘 음악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어요. 멤버들 오늘 어땠나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아니 우리 진짜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딱 여기 앉았을 때 칼퇴하자는 마음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앉았는데 이게 또 되네요. 네. 그걸 또 뭉쳤어요. 이제 갑시다. 진짜 이 칼퇴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소녀리버스 1화부터 간절한 네.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마음이 모여서 우리 오늘 하루 동안에 스케줄을 함께하면서 네.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가장 많이 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팀워크 미친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역시 팀이네요. 진짜요. 다 하신 거죠? 네, 다 했습니다. 네. 역시 아, 너무 깔끔해. 너무 깔끔해.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래도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팬분들과 러버스 덕분, 우리 씨버스. 그렇죠. 네. 우리 씨버스 덕분인데요. 이분들께 각자 남기고 싶은 이야기 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씩. 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서리태가 느낀 것들은 우리 팬분들이 정말 가지각색, 각양각색 여러 군데에서 모여주신 팬분들이기 때문에 솔의 색깔이 되게 다른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리엔을 좋아하는 분들 뭐 세레나를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를 사랑해주시니까 이 마음이 저희한테 되게 소중한 것 같고 이러면서 또 각자 서로의 팬들을 또 뺏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매력에 한 번씩 다들 빠져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의 활동을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저희의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이런 모습마저 저희 씨버스 분들이 또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특이 취향이세요. 네, 그리고 우리 씨버스 분들 제가 자꾸 씨버스라 해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씨버스 사랑해요. 와. 네, 또 이렇게 피버스가 돼가지고 우리 멤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앞으로 씨버스에게 좋은 음악과 멋진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데뷔곡 초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도 이제 저희 소녀 리버스를 통해서 저희를 아주 첫 번째부터 우리 씨버스들이 봐오셨을 텐데 아, 그렇죠. 네.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남았으니까 정말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씨버스 이름처럼 저희가 씹어 먹어버리겠습니다. 아, 가요계를. 아, 좋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다음이요. 네, 마지막으로 크항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씨버스 사랑해요. 와. 간단했다. 아, 좋아요. 좋네요.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어떤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눌까요? 마지막 곡으로는 네. 저희 운명처럼을 드릴까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운명처럼과 함께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지금까지 멜론 스테이션 오늘 음악 피버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